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네. 인상 카드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의 뭐냐, 이게 네 거냐, 이게 너의 자냐, 뭐 이런 거 묻고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예, 쉬웠나요? 다행이네요. Is this your pencil? 그렇죠. 이것은 너의 연필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this your pencil? 그렇죠. Is this your pencil? Your pencil?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뜻은 이다, 있다. 아유, 이제 저절로 나오네. This는 이거. 이것이고요. Your는 너의. Pencil은 연필. 무슨 시고? 하나씩. 아, 어떤 인.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했죠? 연필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고요. 너의는 어떤 시입니다. 어떤 연필? 너의 연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무엇? 이거? 됐습니다. 오케이. 무엇을 줄까요? 이것을 주세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묻는 문장이니까 이제 뜻은 여기에서는 이니 묻는 말이죠. This 하면 이것은 뭐뭐니? 라고 물어보고 쓰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걸 막 바꾸면 이것은 너의 가방이니, 이것은 너의 책이니, 이것은 너의 컴퓨터니, 이것은 너의 휴대폰이니, 이것은 너의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오케이, 그래서 내 연필이 맞으면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각해만 Open Yes, it is my pencil. Cancel 이란 말을 생각했고 뭐라고 물었더니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었죠. 이것은 네 연필이니? 라고 물었더니 내 연필이 맞으니까 Yes, it is my pencil. 그래, 그것은 나의 연필이야. 선생님, 예? 제가 시에 본 중에 이게 되셨어요. 오, 이제 뜻은? 있다. 있다. 아니, 그거. 그것이죠. 무슨 시죠? 어떤 시? 네. 이런 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요. 무엇? 그것.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그것이라 묻고 그 이름씨라. 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했다? Is this your pencil? Yes, it is. Yes, it is my pencil. Yes, it is. 그래서 이것은 너의 자리?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Yes, it is. 오케이, ruler 하면 되겠죠. ruler. 오케이, 이것은 네 잔이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오케이, 맞으니까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My ruler. 그렇지, it is my ruler. 선생님. 예. 제가 와이파이 게임하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근데 밖에서 와이파이가 됐어요. 여기서 와이파이가 안 되고. 오케이, 이것은 너의 글이니?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No, it isn't. Is this your glue? 오케이, 내 글이 아니라서.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Blue. No, it isn't my glue. 그것은 내 풀이 아니야. No, it isn't. 단어 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단어 카드는 보고 없지 다 맞춰. 다 맞출 수 있어? 오, 그런데. 시험이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너의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공책.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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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것은 This notebook is my sister's. 오케이, 이 공책은 내 여동생의 것이다. 그래서 sister는 뭔데? 여동생. 그렇죠, 여동생인데 여기에 이렇게 S. 좀 찍고 S 하면 것이 A 것이다. 여기 것. 여기 이당 여기 있고요. 아까 좀 찍고 S 하는 걸 apostrophe S라고 하는데 왜 있어? 두 개요. 응?
is가 그게. is가 어디 중재인데? 여기, 여기요. 여기에 이거 is 아니라니까? 응? 이건 is가 아니고, 방금 설명했잖아요. is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에고. 누구누구의 것. 그러니까 이게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is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것. 됐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안 돼서 태식, 못 눌렀어. 이쪽 있다가 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니스 북. 제니스 북, 이뭔 뜻일까? 제니의 것이다. 제인의 책, 이런 뜻으로. 제인의 책.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일까? 제인 힘을 거다. 이거는 제인 이제 주인말이니까 이건 제인 이제 주인말이니까 이거는 제인의 이건 제인의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놓자 ruler. 이 자는 길이가 30cm 길이에요. This ruler is 30cm long. 30. 31. Do you have a blue? 너 블루 갖고 있냐? Do you have a white? Okay. Now it. My. Your. 그래서? This is my notebook. This is my notebook. Your. My pencil. Pencil. I write it with a pencil. I write with a pencil. I like your with pencil. Okay, write 뜻은 뭐겠어요? 쓰다. 쓰다. With a pencil은? 연필. 연필을 사용하여. With 뜻이 뭐뭐를 사용하여. 그럼? Eraser. Okay, 그래서? Can I borrow your eraser? I wrote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Can I borrow your eraser? Can I borrow your eraser? I wrote something wrong. I wrote something wrong. Okay. 알겠습니다. 점치고 볼게요.